안녕하십니까, 무장입니다. 아, 요즘 일한다고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되면은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, 예,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이 출근하는 모습과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떻게 커나가서 어떤 성공 사례로 비춰지게 될지를 계획을 해봤는데요. 그걸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미축제가 한창인 이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. 겨울 동안에는 추워서 자전거를 탈수 없어서 이 쏘나타를 렌트했었는데,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고 날이 참 좋아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좋습니다. 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여 전에 자수기 1두짜리 한 대와 시내 SKV1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모다스 대표님의 후원을 받으며 인큐베이팅을 받았었는데요. 1년여가 지나서 이제는 공간도 부족해지고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사람도 좀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모다스 대표님이 이제 다 컸구나. 그래, 졸업을 하자. 이렇게 하셔서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기로 했고 이제부터 독립해서 모자왕 커스텀 팀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첫 단계로 창고를 신설동에서 갈매동으로 옮기면서 이제는 저희 직원들이 뭉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의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, 네, 그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었고, 와, 진짜 죽겠다, 죽겠다 하면서 이제 이사를 마치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정식으로 이 영업 활동을 하고 많은 바이어분들이나 브랜드 오너분들을 만나서 제품을 좀 제작해주는 서비스에 좀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리막길 쭉 좋은 길로 쭉 달리다가 10여 분을 달리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이 나오고요. 저 산, 이제 산이죠. 산 끝에 보면 저렇게 SKV1이 있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. 약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갈매 아너시티 지하 4층으로 창고를 얻어서 창고가 이전을 했고,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그 옆칸을 하나 더 얻어서 저희 생산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요. 저를 제외한 3명의 직원들이 뭉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같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자수와 실밥 따기, 시다 같은 걸 하면서 좋은 퀄리티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. 저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제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A동 611호는 완전히 무지마트라고 해서 무지 제품들과 저희가 만들었던 퀄리티의 샘플들을 보면서 미팅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곳에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매동과 왔다 갔다 할 건데요. 시내 SKV1에서는 면목동이나 중화동 쪽에 계시던 공장 사장님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셔서 나염집, 자수집, 프린트집, DTF집, 뭐 봉제, 다양한 패션 업체들이 상주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와 함께 협업 하청으로 업무를 좀할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또 비울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또 갈매동에도 실크스크린 나염을 하는 곳이라든지 자수를 하는 곳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또 그쪽에 모여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양한 협업을 위해서는 이 시내 SKV1과 갈매동을 동시에 좀 유지하려고 하고요. 제가 생산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이 직원들이 잘 해주길 바라면서, 저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이 퀄리티 컨트롤은 또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타고 또한 10분 정도 가면 갈매동 창고와 이제 공장이 있는 쪽을 갈수 있게 될 건데요. 부지런히 자전거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퀄리티도 잡고 오더도 많이 받고 자수기기도 더 늘리고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늘려가면서 이제 캐파를 좀 키워 나갈 건데요. 그런 과정들은 제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보여드리고 이 커스텀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올해 초에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한 세네 편 정도를 좀 영상을 올렸죠. 34만 원 정도만 있어도 브랜드 하나 런칭할 수 있다. 무지모자의 브랜드 가방도 그게 브랜드냐라는 걸 반박하면서, 우리는 할수 있다. 왜냐면 우리는 브랜드를 위해서 존재하니까. 브랜드를 만들려고 제품 제작부터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이 자수가 나올 수 있는 이 장비와 펀칭과 모든 부분을 준비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, 지금 만나지는 브랜드들이 이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. 어떤 브랜드는 하루에도 막 300장, 500장씩 모자를 팔아내는 그런 양으로도 인정을 받은 업체가 있고, 또 어떤 업체는 무신사에서 예, 모자 카테고리에서 막 힘을 팍팍 써주면서 모자량을 늘려가는 업체도 있고,
아주 비싸게 4만원, 6만원대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, 하지만 그분들이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6장, 12장 이렇게씩 만들어서 비싸게 팔다가 잘 팔고 나서 품절 걸었다가 또 만들면 되고, 그런 좋은 제작 환경을 제가 만들어 드렸고, 작은 수량이라도 제가 제작을 해드려서 런칭을 스타팅 해드렸고, 제품이 또 좋아서, 디자인이 좋아서, 마케팅이 좋아서 또 잘 팔렸으면 또 리오달 주셨는데, 그거를 또 뭐 2, 3일 만에 빠르게 좀 해결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. 이 막 이 생산처에서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물건을 잘 서포트 해주면, 브랜딩과 마케팅만 잘 되면은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고객분들의 좋은 피드백을 받고,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탄탄하게 안정적인 방향을 준비하면서, 그래, 이제는 우리가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.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이 탄탄하게 밑에서 받쳐주는 두 명의 이 자수멘트 형국 씨와 이관재 과장이 여전히 잘 받쳐주고 있고, 이번에 새로 직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예사롭지 않은 직원입니다.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, 저를 대장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선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이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뉴 페이스가 있습니다. 네,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.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자세를 좀 잡아가고 있고요. 외부적으로도 빅캔버스라는 의류가 지금 너무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, 이 빌드업을 좀 하고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이 베이스를 좀 잡아주고, 다음 영상이나 그 다음 영상부터 이렇게 제품 소개를 할 건데요. 저희 티셔츠도 그렇지만 모자도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.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워싱 과정을 통해서 모자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이 워싱 비용이 너무 비싸요. 제가 원하는 워싱은 정말 수축을 제대로 하고 이 페이드 되는 이 멋스러운 빈티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50분 이상의 많은 시간 동안 워싱을 돌려야 되고, 스톤 바이오 워싱으로 세라믹 볼리, 그걸 막 좀 원단에 데미지를 주면서 워싱을 빼야 되는데, 그 정도 워싱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막 2,500원, 3,000원. 엄청난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서, 저는 대한민국에서 워싱 모자는 포기했고, 베트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, 만족도가 너무 높고,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G10부터 G14까지 쭉 만들어가고 있으면서, 제 모자왕.co.kr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, 그걸 또 자세히 좀 설명해야 되거든요. 마음은 앞서는데 그런 진행 단계가 좀 느린 점 이해해 주시고, 오늘 일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새벽 6시에 나와서 일을 해도,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, 네, 일이 계속 많습니다. 일복이 터졌어요. 제가 이렇게 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나라고 보면, 준비된 것들도 많았지만 제가 당연히 겪었던 일들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좀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빠기치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참 생산할 때 많이 나오는데,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제거해주고 잡아주고, 남들의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나서 계속 역으로 생각했어요. 이 브랜드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까. 제가 대한민국에서 모자를 만드는데도 정말 많이 힘들고 막히는 부분이 많았는데, 이 경력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미팅을 해나가고 성과물들을 들이다 보니까 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들 제가 다 공유하고 후발주자로서 뒤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싱도 준비하고, 네, 여러모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서포트를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로 런칭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시면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저희 같은 공방이나 워크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면, 네, 최대한 도움 드리고 최대한 소싱된 제품들을 공급하고, 이 커스텀 비즈니스의 큰 규모, 이 파이를 늘린다고 하는데, 다들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그런 비즈니스 가능할까요? 네, 저는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, 이 진정성 있는 모습과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습들을 지난 1년간도 그 전에도 계속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
좀 있습니다. 조회수는 안 나오고 구독자분들은 4천 몇 명밖에 안 되지만 4천 명 모아놓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? 네,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악플 하나 없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저는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이 오더를 쳐내는 시간에서 저는 이제 약간 졸업을 했고 이제는 저희 회사가 커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늘어가고 저희 서포트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사업을 해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할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. 항상 주저주저리 말을 길게 해서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그래도 끝까지 잘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에 보답하고자 저는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오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뭐든지 다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. 항상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유튜브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와서 이사님들, 들어와서 이사님들, 들어와서 이사님들.